아빠는 일단 니네 혀 감각을 믿으니까 뭐가 맛있는지 어떤 회사께 괜찮은 건지 그거 보는 거예요. 아, 저걸 먹어서 판단한다. 아, 가능할까요? 그냥 라면 드시고 싶어서 찍으신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아니요. 저기 자막에 주식은 이용당할 뿐. 네, NS랑 저기 뚜기뚜기 거기하고 지금 대들이죠? 예. 쟤네들이 저기 시드머니 투자할 기업 고르는 거라 잘 먹어보고 신중히 골라야지. 그렇죠. 아, 쟤네가 뭐만 먹었다면 저게 그렇게 먹고 싶다? 아, 라면 먹고 싶어. 어땠어, 이거? 당연히 이겼어. 오~ 이게 더 매콤하고 더 맛있어. 완전히? 응. 매콤하고? 내 입맛에 맞아. 준이는? 나는 면이 더 맛있어. 어떤 점이 좀 달라? 좀 안 매콤하고 면이 더 꼬들해. 아, 준이는 또 그쪽이네. 저거 다 레전드 라면이거든요. 이게 근데 진짜 어쩔 때는 저게 먹고 싶고 어쩔 때는 저게 먹고 싶고. 이거는 두 개 다 하얀 국물이잖아. 앞구멍이 하얀 국물이야? 어. 와. 경기역 라면. 근데 또 꽃뱀이 맛있을 수도 있어. 이 꽃뱀이 이경규 아저씨가 만들었을까? 그 이경규 아저씨가?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했었어. 그렇지, 그렇지. 준욱이는 저렇게 먹고도 어쨌건 결론이 나오잖아요, 또. 어? 준이도 그러고. 육수에 보니까 고기나 뭐 닭 이런 거 차이도 있고 꽃면이 맵고 맵기가 더 맵고 오~ 그리고 꽃면보다는 얘가 낫다. 취향이니까. 제일 취향 같은데. 취향이니까. 비빔 쪽으로 이제. 잘 먹네. 하나 둘 셋. 짜장떡볶이. 오, 나뉘었어, 나뉘었어. 다르다. 난 미역국 좋아하지. 대한민국에서 대박 쳤어, 이거. 아, 이걸로? 어. 미역국 라면? 미역국에다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잖아. 근데 저거 먹을 돈으로 지금 한 줄 샀겠다.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기다렸던 거야. 미역국 많이 하죠. 아, 근데 원래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미역 잘 안 좋아하는데 애들은 진짜 고기를 다 좋아하네요. 미역국의 베이스가 소고기. 아, 소고기 국으로 하는 거지. 황태로는 안 먹고. 저도 그런데. 잘 먹네. 나 준이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. 미역 잘 만들어줘.